안녕하세요. 텍스 살롱의 최세무사입니다. 지금 저는 김해 장려에 있는 거래처를 들렀다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또 넥소 수소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저는 넥소 수소차의 장점, 좋은 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토홀드 기능, 크루즈 기능, 또 회생 제동장치 등의 스마트 기능과 정부 보조에 따른 만족스러운 가격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넥소 수소차를 사기 전에 보다 더 신중히 고려해 봐야 할 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수소산업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수소차 넥소에 대한 말씀과 두 번째는 수소 충전소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가스 충전비에 대한 문제, 네 번째는 이 수소차 넥소가 신생차라는 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 굳이 뭐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이 수소차 넥소의 기능이라는 것이 꼭 넥소만의 고유의 기능은 아니다. 동급의 차의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기능이다 하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정책 변화의 일환으로서의 수단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 수소차 넥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되고 이 수소차 정책의 기조를 개선해 나갈 것인지, 또 정책의 변화는 없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소 충전소의 문제인데요. 창원의 경우에는 파룡, 성주, 덕동, 중앙 등의 4개의 충전소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또 앞으로는 진해에도 생긴다고 그러고 또 동업에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6군데의 충전소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울산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가장 좋은 수소 충전소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수소 충전소를 한 개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40억에서 50억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아직까지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 하는 측면이 또 수소차의 최대의 단점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스 충전 비용의 문제인데요. 지금 창원 같은 경우에는 1kg당 8,800원의 가격으로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전소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가스료가 킬로그램당 2만원은 조금 넘어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가스료의 가격은 상당히 싼 편이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정책의 변화 등으로 국가 보조가 끊기게 되면 수소가스 충전료는 2만원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런 만큼 정책의 변화의
위험성이 굉장히 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수소차 넥소가 신생차라는 점입니다. 신생차라는 것은 이 차가 지금은 원활히 운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고장이 생기고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차량에 대한 정보가 적게 누적되어 있다. 그런 데서 오는 위험성이 크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지금 넥소가 만들어진 지는 제가 2018년도에 계약을 할 때만 해도 한 3, 4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아마 길어도 7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는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차를 탄 지가 1년 6개월인데 아직 고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물건이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고 또 감가상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장고장이 생기고 고칠 일도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다섯 번째는 이 넥소차의 스마트 기능, 즉 오토홀드, 또 크루즈, 또 회생제동, 이런 기능이 이 넥소차만의 고유의 기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급의 비슷한 차량의 경우에 이런 스마트 기능들은 다 탑재가 되어 있고 공통적으로 쓰이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물론 이런 것들이 수소차 넥소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닥 크게 내세울 만한 장점은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소차 넥소를 사실 때에는 무조건 정부 보조금이 크니까 이거를 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고속도로 운행을 자주 하시는 소비자의 경우라면 여러가지 통행료의 절감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이 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먼 거리를 다니지 않고 연료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지지 않으신 분이라면 동급의 다른 차량을 구입하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제차를 샀다 하더라도 농촌에서 도로가 없다면 그 외제차가 쓸모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프라가 아직 완전치 못한 상태에서 차가 아무리 좋은 차고 동일 차 가격 대비 가격이 싸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구입을 하는 것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차주는 물론 앞으로 차주가 되실 분들에게도 올바른 차량 구입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계속 제가 넥소에 대해서 장점, 좋은 이야기만 해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말씀만 듣고 덜컥 구입을 하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어 올립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